Recording. Thank you.
찌개가 뜨거워요. 찌개가 뜨거워요. 끈으로 묶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끈으로 묶으세요. 7월 2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7월 24일입니다. 6297-5530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6297-5530번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미용사입니다. 2. 의사입니다. 3. 경찰입니다. 4. 승무원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미용사입니다. 2. 의사입니다. 3. 경찰입니다. 4. 승무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출고증의 바코드 번호는 모두 확인했습니까? 출고증의 바코드 번호는 모두 확인했습니까? 지금 퇴근해도 돼요? 지금 퇴근해도 돼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반찬을 더 드릴까요? 반찬을 더 드릴까요?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태국으로 편지 하나 붙이려고요. 국제우편은 일반 항공편과 특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편을 이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태국으로 편지 하나 붙이려고요. 국제우편은 일반 항공편과 특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편을 이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원목 재단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원목 재단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작업장이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하세요. 이 일을 끝내고 나중에 치워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끝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일 점심때까지 끝내려고 해요. 그 후에 작업장을 청소해 놓겠습니다. 작업장이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하세요. 이 일을 끝내고 나중에 치워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끝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일 점심 때까지 끝내려고 해요. 그 후에 작업장을 청소해 놓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돼서요? 오전에는 골판지 자르는 작업을 끝냈고요. 오후부터 접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시까지는 주문받은 상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판지는 충분해요? 어제 작업 끝난 후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데요. 네, 지난주에 주문한 골판지가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어요? 오전에는 골판지 자르는 작업을 끝냈고요. 오후부터 접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시까지는 주문받은 상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판지는 충분해요? 어제 작업 끝난 후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데요. 네, 지난주에 주문한 골판지가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